키워드를 통해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가짜 석유입니다.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서 판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석유 제품 불법 유통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등 10명을 형사 입건했는데요.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2.5톤 탑차를 등유 주유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경유 대신 등유를 사용하는가 하면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경유로 속여서 공사장 중장비 사용자에게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예 휘발유를 이동 판매하거나 자동차 연료 첨가제에 사전 검사 이행 여부를 미표기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총 10명은 검찰에 송치되고 해당 내용은 관할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디지털 성범죄와 온서울 세이프 프로젝트입니다. 서울 거주 여성의 2명 중 1명이 직간접적으로 디지털 성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온서울 세이프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합지원 플랫폼이 지난 2일 문을 열었는데요. 젠더폭력 분야에 10년 이상 경력자인 지지 동반자가 1대1로 전담해 익명 상담부터 법률과 소송 등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합니다. 또 해당 프로젝트에선 현재 753명의 디지털 민주시민을 통해 성범죄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공익 캠페인과 초중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선 가해자 처벌 강화 등과 같은 법제 정비도 뒤따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위기 징후 정보를 단전 단수가구 등 기존 29종에서 32종으로 확대합니다. 확대된 3종은 아파트 관리비 체납 가구와 휴폐업 사업자 그리고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에 대한 조사입니다. 발굴된 위기 가구는 선 지원, 후 심사를 통해 지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사업 실패나 폐업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엔 서울시 신용보증재단과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처럼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클릭키워드였습니다.